디자이너가 성공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일에 대한 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지 알아? 네. 마지막으로는 디자이너가 성공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진짜 중요해.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해서 이걸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안 써, 이거. 내가 이번에도 얘기했잖아. 목표를 이루려면 최소 5단계에서 10단계의 계획을 만들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목표 네 가지가 디자이너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만들어주는 거야. 첫 번째는 일에 대한 힘이 있어야 돼. 일에 대한 힘. 내가 일을 너무 하고 싶어. 나이가 들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맛이 갔단 말이야. 일에 집중이 잘 안 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환경이라는 건 나 스스로가 내가 일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무조건 돼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체력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 디자이너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머리를 잘해야 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얘 좀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했을 때 와, 얘는 잘한다. 근데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고객들한테 느껴진단 말이야. 내가 커트를 할 때 아, 네, 해드릴게요 하고 하는 거랑 아, 네,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그럼 엄청 임팩트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펌 사진을 보여주면 아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원하지. 그러면 기술이 없으면 추천을 못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기술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건 대표적으로 크게 매장, 너의 인턴, 그러니까 동료들 그런 거란 말이야. 매장 전체의 환경이 왜 중요한지 알아? 고객이 들어왔을 때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매장이 깨끗해야 되고, 매장이 청결해야 되고, 매장이 멋있어야 되고, 매장이 내가 그 매장 안에 공간을 머무릴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집중되어 있는 환경들, 주변 동료들이 예를 봐봐. 우리 매장에 네가 봤을 때 너는 이제 막 자라나는 색상이고 성장하는 아이들이야. 늘 지금이 가장 너의 전성기야.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근데 너의 쟁쟁한 라이벌들이 굉장히 많아, 매장에서. 그럼 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 나는 어떻게 이 안에서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잖아. 진짜 좋은 거야 그게. 근데 만약 우리 매장에서 네가 1등이고 네가 제일 잘났고 너밖에 없잖아? 그럼 너 오래 못. 왜냐면 너조차도 경쟁자가 없으면 떨어지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매장이 다 환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경쟁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으쌰으쌰 경쟁자.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용에 있어서 너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지 알아?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목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잡고 만들어줘야 돼. 네가 우리 매장에서 너의 역할. 저의 역할이요? 그럼 매출 잘하는 디자이너지. 스타 디자이너. 영앤리치 디자이너. 아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아, 근데 어쨌거나 포지션은 그거잖아. 그럼 근데 네가 너는 디자이너로서의 최고 퍼포먼스고, 네가 제일 디자이너로서 괜찮아. 근데 갑자기 내가, 연인아, 너 고객들 너무 잘하는데, 너 데스크 매니저이라. 갑자기 오늘부터 디자이너 뺏어 데스크 매니저 막 일을 시켜. 그럼 네가 우리 매장에서 있을 때 있을 수 있을까? 없지. 그럼 너는 영앤리치의 디자이너를 계속 표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 너를 계속 그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럼 그걸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서 너를 계속 성장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그 목적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통해. 마음이 맞아. 근데 막 너는 너무 성장하고 싶고 너무 잘나가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 뭐 우리 매장 잘 굴러가는데 뭐 대충 해. 연인아 뭐 무슨 공부야 공부. 뭐 이용 트렌드가 얼마나 바뀐다고 뭐 그냥 해 막 이래. 그러면 가능할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목적이 디자이너 안에 늘 딱 가득 차 있어야 돼.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굉장히 도태.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걸 알거든? 어떤 사람들은 늘 시간을 때우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늘 빡빡하게 잘 써. 나 지금 이거 빵 먹으면서 너랑 이거 미팅하는 거 이거 다 적어서 이렇게 메모하잖아. 왜 하는 줄 알아? 공부하는 거야. 뭘 공부하는 줄 알아? 널 공부하는 거야. 왜 널 공부하는 줄 알아?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뭘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내가 알아야 내년에 도와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월별로 교육 되게 많이 하잖아. 네. 그럼 22년도에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블로그 마케팅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고 싶다라고 네가 네 입을 얘기했어.
그럼 내가 이걸 교육 플랜으로 만들어서 너와 같은 방향으로 널 성장시켜. 근데 갑자기 네가 이런 방향을 잡았는데 내가 내년부터 우리 매장은 내년부터 블로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이래. 저는 그거에 대응을 이루지 못할 것 그러지 않겠지. 직원실에 들어가서 카이정 새끼는 왜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럴까.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해야 돼. 감정적이지 않고. 근데 넌 그걸 굉장히 잘해. 일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으로 기준이 딱돼 있어. 이 기준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기준만 보고 가면 되거든.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늘 바뀌면 고객도 혼란하고 나도 혼란하고 너의 메인도 혼란해서 그냥 혼란의 도가니, 혼돈의 도가니. 그냥 감정적으로 사는 애들 있잖아. 아, 저 새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뿌듯하네. 요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서도 있고, 고객님도 있고, 카이정 원장도 없고.